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특징주를 통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 지금 현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이 현금 전환을 일부 이루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급감, 거래량이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였고, 자, 금융투자가 지금 3일 연속 매수세가 좀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편 과정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150포인트에 대한 저항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닥은 1,03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오늘 갭 상승 이후 자,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여내는 모습이었어요. 지수를 잠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앞에 있는 이갭 3,150포인트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요. 거래량은 줄었고, 대신 거래 대금은 늘었다. 대형주에 대한 손바뀜이 일부 나타났다.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코스닥은 1,030포인트 앞에서 지지를 자, 보였던 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더 돌파가 되고, 그 자리에 대한 지지 이후에 올라타는, 대신에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저항에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금 20%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장을 예상을 좀 해보겠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전강 후약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유지했지만 장 후반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빠지는 움직임이었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갭 메꾸기는 이루었지만 이 갭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대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카오는 상승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12만 원 밑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자, 12만 원이 이탈되면서 뉴스가 노출됐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차트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선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자, 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그 갭까지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지는 못하죠. 제가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물량을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중요한 분기점 78,000원에 대한 갭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대량 매도가 나타났고, 그 매도 이후에 현재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시도를 하지만 돌파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돌파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서 12만 원대 이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자리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상생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장 후반에 돌려냈어요. 일단 13만 4천 원 밴드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던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이 고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일부 반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윗꼬리가 좀더 길게 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요거를 지금 제 신규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더 17만 원까지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고, 일시적인 부분에서 호재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셀 업체들에 대한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여전히 이제 부진하죠. 그리고 이쪽 섹터는
지금 현재는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소재라든지 또는 원재료 그리고 공정 장비 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재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리드해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재를 더욱더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원재료가 필요한 거고, 공정 장비가 최근에 다시 한번 수주가 되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니까 그에 따른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자, 셀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은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들이다. 자, SK케미칼은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이제 악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적 분할 이후에 또다시 상장을 준비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재로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급락보다는 매물대가 상당부 두텁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확인하는 구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차트로 같이 보면, 자, 오늘 공정장비 저평가됐던 기업이 이제 코인테크라는 기업이었죠. 이것도 이제 매직 가격대 22,000, 23,000원 밴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급등이 나타났는데, 요거는 추세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26,000원, 25,000원, 26,000원 밴드 자체에 대한 지지를 밟고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중요한 것은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 이 자리에서 수급 공백이 나타났어요. 대신에 상승시킬 때 이 자리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매물 벽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단에 있는 277,000원, 27만원 밴드는 지금 현재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 자리를 쉽게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눌림목에 대한 형태를 지금 하단은 띄고 있고, 이렇게 작은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보다 여기에서 매물벽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옆으로 행보를 조금 더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뭐 추석 연휴 전에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부 상승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불확실한 시장에 대해 현금 20% 꼭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시장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